그리고 친구들은 김가연 공주님의 분연식 시작을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또 뜨거운 박수와 함성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 바로 이제 시작을 할 건데 시작하면 바로 가족분들 만나봐야 되겠죠. 길을 한번 들어가세요. 가족이 있잖아요. 앞두고 있습니다. 네, 마이크 좀 올려주세요. 마이크 좀 올려주시고. 자, 우리 아버지, 어머님. 자, 가족 입장을 할 건데요. 가족 입장 하실 때, 그냥 부러지지 할 수 없으니까, 더 좋은 박수 나눠주세요. 자, 힘들어주세요. 자, 나머지께서 나머지께서. 그리고 손님분들께 인사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바이레가 촬영 손님분들께 경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한 명씩 우리 손님분들 박수 소리 많이 듣습니까? 예. 정말입니까? 괜찮습니까? 그건 괜찮다기보다는 좋다고 한번 좀 드릴 수 있도록 좀 다시 한번 여러분 박수와 함성 소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여러분, 아까 제가 부탁드렸던 한 분 혹시 생각하고 계십니까? 성함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경규씨. 박경규씨 어디 계십니까? 박경규씨, 자,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네,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저 우리 박경규씨. 자, 좀 나와주세요. 네. 자, 이쪽으로 오시겠습니다. 네. 자, 우리 박경규씨, 우리 주인공과 오늘 관계 어떻게 계십니까? 친구요. 우리 가연이 친구십니까? 주인공과, 오늘 주인공은 우리 가연입니다. 친구 딸래. 친구, 우리 아버님 친구. 그래서 우리 아버님, 첫 번째로 호응상 받으셨는데요. 첫 번째로 이렇게 덕담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좋습니다. 받으시고요. 박수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형님, 네, 축하드립니다. 자, 바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 가족 인터뷰를 조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버님 실례지만 우리 어머님과 결혼하신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기억이 안 나시네요. 제가 좀 당황스럽네요. 얼마나 되셨습니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계란 질문을 했나요? 그러니까 지금 4개월 만에 결실이 빨리 좀 찾아오셨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내 아내지만 우리 아내 자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엄마, 우리 가연이 엄마 자랑 좀 세 가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점 뭐가 있을까요? 많이 많습니다. 장점이 많이 많은 게 장점이에요? 아, 재밌으신가 보네요, 어머니. 네, 자, 많이 많은 게 장점이랍니다, 여러분들. 자, 두 번째 장점은요? 예뻐요. 아, 예뻐요. 제가 원하는 대로 나왔습니다. 자, 우리 어머님, 네, 기분, 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지하다. 약간 덩치 중요하시군요. 외관이 좀 중요하시군요. 자, 그럼 우리 반대로 우리 어머니, 우리 아빠 사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빠의 사랑 첫 번째는요? 자, 네, 보고 계십니까? 네, 이거랍니다. 자, 두 번째 장점은요? 차분하고 자상하다. 좋습니다. 마지막 장점 뭐가 있을까요? 닭살. 어머, 누님 한번 크게 한번 해주겠어요? 어머, 너무 놀라셨나 보다. 자, 저희는요 듣고 싶은 건 이게 아니고요. 앞으로 지금 살면서 다 좋지만 딱 하나만 좀 고쳐줬으면 좋겠다 했던 부분이 좀 있을 겁니다. 우리 아버님부터 조금 이 자리를 빌어서 좀 용기 내서 좀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없고요. 자, 우리 어머님 있죠? 자, 우리 어머님, 우리 아버님한테 바라는 점 한 가지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농담만 이렇게 주고받으십니까? 농담만 주고받으시면 진솔한 대화가 꾸며지면. 그래서 아버님 들으셨죠? 진솔한 대화 좀 자주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께 제가 마지막으로 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연이가 지금도 아주 이쁘고 잘 커왔습니다. 앞으로 더 멋있고 더 이쁘고 잘 자랄 건데 우리 가연이가 앞으로 크면서 외적 내적으로 우리 아빠를 닮으면서 컸으면 좋겠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반대로 우리 가연이가 앞으로 우리 엄마를 닮았으면 좋겠다. 박수. 아버님, 네, 진솔한 대화 그러시면 네, 바뀔 겁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바로 인터뷰를 끝났고요. 바로 이제 돌잔치 하이라이트 돌잡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준비한 돌상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로 준비한 물건은요, 바로 마이크입니다. 마이크는 연예인 아나운서를 뜻하지만 크기는 대통령까지 그런 뜻을 하는 만능 엔터테이너를 뜻합니다. 자, 두 번째는 빌게이츠 같은 그런 IT 업계의 강자가 되는 뜻을 가진 마우스도 준비해 보았고요. 세 번째로는 바로 청진기 의사로 청진기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대한민국 검사, 판사, 변호사, 법조인이 되라고 판사복도 준비해 보았고요. 마지막으로 건강하게 잘 크라고 명칭 준비해 보았는데 여기서 뭔가 하나 빠졌을까요? 뭐가 빠졌을까요? 다시 한번 그게 뭐라고요? 저희 아버님 뭐가 뭘 빠졌을까요? 저희? 그렇죠, 그렇죠. 아버님 솔직하십니다. 자, 여러분들 원래 돌상이 올라가는 돈을 직접 해주시는 것보다 손님들이 마련해주시는 돈을 우리 가연이가 잡는다면 그 돈을 잡아서 정말 나중에 아주 훌륭한 그런 사람이 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부탁을 할 건데 그냥은 저희가 부탁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미션 괜찮으시겠죠? 어머니, 아버님? 네, 괜찮으시겠죠? 미션 괜찮으시겠죠? 어머님께서 부탁을 해주셔야 나오겠지 않습니까? 복돈.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손님분에게 여러분이라고 아버님, 어머님께서는 손가락 하나 피시고 도와주세요 하면서 바로 우리 복돈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 크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갑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너무 작아요. 안 나오실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여러분! 안녕하세요. 도와주십시오. 우리 가연이 잘 크라고 복돈 좀 올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 돈은 저와 우리 부모님께서 가지는 게 아니고요. 우리 가연이만을 위한 용돈이기 때문에 좀 많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신사입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번이 끝나면 오늘 기회는 더 이상 없게 됩니다. 조금 많이 부탁드리고요. 우리 형방생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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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멋있는 사우. 자, 우리 부모님께서 나오십니다. 자, 속속이 나오십니다. 자, 우리 형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가 형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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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목소리 감사합니다. 자, 우리 형사님 오빠의 형방생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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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자, 자,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돌상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어머님 만족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바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합니다, 어머님. 네. 자, 이렇게 여러분 도움으로 돌상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아버님, 우리 가연이가 뭘 잡으면 좋겠습니까? 돈 빼고 아무거나. 돈 빼고 아무거나? 결국 돈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네. 자, 우리 어머님은요? 그러면 이거 그대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대로 돈을 위에 놓고요. 자, 여러분들 식사적인 반대손을 한번 쫙 들어주세요. 여러분들 기와 함께 바로 우리 가연이 돌잡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손을 조금 쫙 들어주세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을 좀 들어주시고요. 제가 선창으로 가연아라가 여러분들께서는 잡아라면서 우리 바로 가연이의 돌잡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를 해주시고요. 자, 갑니다. 가연아! 자, 들으세요. 세! 나왔어요. 자, 세! 왜 그래요? 왜 그래? 우리 다행히 왜 그래? 진사님도 보내줄까요? 그렇죠. 잡음 내려주세요. 잡음 내려주세요. 자, 세! 둘! 하나! 우리 다행이가 오늘 돈을 잡았습니다. 박수! 자, 우리 어머님 만족하십니까? 네, 만족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다현이가 돈을 잡았습니다. 앞으로 돈을 많이 벌어서 훌륭한 사람 되라고 힘찬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이제 우리 다현이가 돈을 잡았기 때문에 우리 돈에서 바로 우리 추첨을 통해서 상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엄마가 하나 뽑아주세요. 자, 우리 화분의 번호는요? 15709 나왔어요. 15709. 자, 이거 지금 엄마, 어머니 이거 선물인가요? 이거 선물인가요? 아니에요? 자, 우리 형님 나와주십니다. 네, 보라고 하겠습니다. 1570 나와주시고요. 자, 우리 형님, 우리 각기가 어떻게 되십니까? 주인공 한 명 어떻게 되세요? 노래 꺼주세요. 자, 우리 아버님 친구 보내십니까? 이거 받으시고요. 기분 좋으시죠? 1등상이에요. 아싸 하면서 들어가세요. 아싸! 아싸! 박수 한번 주시죠. 자, 감사합니다. 자, 그럼 다음은 여기 있는 모든 추첨함 중에서 하나만 딱 골라서 드리는 상, 아차상 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버님께서 하나만 조금 뽑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 아버님. 네, 여기서 하나만 뽑아주세요. 자, 어머니께서 골라주시고요. 됐습니다. 우리 아버님께서. 자, 이번에 번호는요? 1570. 자, 1570번입니다. 자, 1570이 나오세요. 나오세요. 어, 이모님. 고맙습니다. 자, 번호 확인하겠습니다. 자, 1570 맞습니다. 자, 우리 이모님 혹시 관계가 어떻게 되십니까? 엄마 친구. 엄마 친구. 자, 우리 엄마 친구 대표로서 덕담 한 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현아 생일 축하하고 엄마 말 잘 듣고 건강하게 커라. 박수 한번 주시죠.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추첨상 그만하고요. 자, 퀴즈상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버님 혹시 혈액형 어떻게 계십니까? 혈액형 AB형이시고요. 우리 어머님은 A형. 자, 우리 AB형이신 우리 아버님과 A형이신 우리 어머님의 사이에 태어난 우리 다현이의 현재 치아 개수는 몇 개일까요? 손 들고 말씀해주세요. 자, 우리 이모 4개 맞습니까 어머니? 땡! 4개 업! 4개 업입니다. 자, 우리 꼬마 친구 몇 개인가요? 7개 맞습니까? 7개 업! 7개 업이라고요, 이모. 아니, 어머니. 8개 맞습니까? 자, 윈니 몇 개, 아린 몇 개? 박수 시대가 아니에요. 4개, 4개? 4개 맞습니까? 자, 박수 하면 정답입니다. 박수! 자, 여러분, 퀴즈 문제는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네, 아시겠죠? 죄송합니다. 자, 그럼 본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윈니 내기, 아린 내기, 우리 다현이의 본문제 집중해주세요. 우리 다현이의 우리 아빠 현재 체중 얼마인가요? 우리 다현이 아빠 체중 손님 말씀해주세요. 자, 우리 네, 우리 아버님 80kg 맞습니까? 우리 동방 혹시 관계가 어디 계십니까? 아, 직원 선배님이십니까? 잠시 앞으로 좀 모시겠습니다. 아, 우리 되게 친하신가 보네요. 네, 80kg 바로 맞춰주시고. 당황스럽습니다. 오늘 좀, 네. 자, 우리 회사 선배님으로서 마지막으로 조금 답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 네. 다들 지금처럼 너무 좋은데, 지금처럼 건강하시고, 가은이 잘 키워서, 대한민국에서 뿐만 아니고, 세계에서도 프로라는 가은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80kg 반발을 맞추신 우리 아버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녀오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 상입니다. 마지막 상은 좀 특별한 상 제가 드리도록 할 텐데요. 오늘 다현이를 위해서 본인이 멀리서 왔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손을 들고 자신의 온 지역을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옆방에서는 저 포항 용도에서 장거리상 가져가셨거든요. 그러니까 포항 문덕 온천 경주 다되니까 조금 많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본인 멀리서 왔다. 없습니까? 형님 어디서 왔습니까? 김해에서 왔습니다. 김해, 경남 김해. 한 2시간 걸렸나요? 이제 2시간 반 걸려서 온 우리 김해 형님께서 1등입니다. 본인이 김해보다 멀다. 저 우리 친구 어디서 왔어요? 꼬마 친구 어디 여기 옆에서 왔어? 대장동에서 왔지? 아니 문덕에서 왔는데 어디서 왔어요? 네? 어디요? 입실? 입실이 어디예요? 경주 입실. 죄송합니다. 김해가 너무 멀어요. 죄송합니다. 친구 미안해요. 자, 김해보다 먼 분 없습니까? 외국에서 온 분 없어요? 이거 확인을 못해서. 자, 여러분 없습니까? 자, 김해 더 이상 없으면 제가 카운트 하겠습니다. 자, 셋,
둘, 하나, 우리 김혜성 우리 형님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자, 우리 김혜성 형님께 상을 드리면서 이제 오늘의 3부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우리 가연이의 돌잔치기도 하지만 생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생일 케이크에 바로 불을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머님 같이 한번 주시고요. 자, 하나, 둘, 셋, 하나, 바로 점화하겠습니다. 자, 어머님 같이, 아빠님 같이 있어요. 자, 하나, 둘, 셋, 점화!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네, 바로 우리 생일 축하 노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시작! 하나, 둘, 셋, 넷! 생일 축하합니다. 크게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가연이 크게 여러분, 저희도 우리 가연이를 위해서 준비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께 해피 해피라고 외치시면 버스이라고 조금 크게 외치시면 되겠습니다. 연습할게요. 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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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가연아 생일 축하합니다. 자, 하나, 둘, 셋, 점화!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버님, 저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뭐 하시겠습니까? 뭐 하시겠습니까? 저 춤췄습니다. 수고하셨다고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 뭐 하시겠습니까? 자, 아까 저랑 약속한 게 있습니다, 우리 아버님. 아까 약속한 게 있었습니다. 인사말, 아까 하시기로 하셨죠? 손님들께. 합사했단 말, 지금 좀 전화해서 그래. 오늘 다들 바쁘신데, 시간 내서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거 원래 작년 때 생각 했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가지고. 저희 다행히 정말 이쁘고 건강하게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작년부터 해 갖고 죽는다고 정말 고생 많았는데 앞으로도 고생 좀 더 해줘. 고마워 해주시죠. 우리 엄마 온다. 여러분 반가워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 더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머님 눈물 흘릴 수 있도록. 우리 아버님 좋습니다. 자, 우리 어머니 아버님 이거 들어주시고요. 좀, 네, 손을 들어주고 엄마님도 좀 들어주세요. 앞에 있는 물장. 자, 우리 아버님께서 여러분 터창으로 다행히 가족이랑 여러분께서 앞에 있는 물잔에 좀 물을 좀 채워주시고요. 좀 들어주세요. 드시고 우리 아버님께 터창으로 다행히 가족한 여러분께서는 잘 먹고 잘 살아가면서 이 순서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한번 머리 위로 착 높이 들어주세요. 자, 들어주시고 우리 아버님 준비되셨죠? 그게 가연이네 가족이라고 외치시면 됩니다. 가연이네 가족,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잘 먹고 잘 살아라고 하겠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우리 아버님! 가연이네 가족! 자, 사랑하는 교수님 다시 한번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엄마 아빠한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준비한 수는 여기까지고요. 이런 말씀을 들어보십니까? 좋은 집이나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뭐 비싸고 좋은 집을 산다고 하더라도 가정이 행복하지 않다면 그 어떤 집도 좋은 집으로 평가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정 그리고 우리 가인의 가정이 가정에 행복만 기대기 바라면서 저희는 가족과 함께 인사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인의 가정 차렷!
손님분들께 손에 얹어서 감사합니다.